홈쇼핑 알뜰 쇼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지금서부터는 홈쇼핑의 함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알뜰 쇼핑 방법이에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도. 첫 번째는요, 백화점 제품과 다릅니다. 제조업체에서는 백화점하고 홈쇼핑용 아울렛용을 따로 만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LG 디오스 매직 스페이스 이제 브랜드인데요. 그 홈쇼핑 거는 201만 원이에요. 백화점 거는 287만 원으로 무려 한 8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 홈쇼핑 거는 신선 야채시라고 대용량 바스켓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 거는요,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멀티 수납 코너하고 이지 아이스 메이커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똑같아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되냐면요, 그 뭐든지 품번이 있어요. 홈쇼핑하고 백화점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백화점께 1, 2, 3, 4 나가면 홈쇼핑 거는 1, 2, 4로 바로 가봐요. 그리고 영어로 홈쇼핑은 F가 있다든지, 근데 백화점은 F가 P로 돼 있어요. 그 언뜻 보면 F하고 P하고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선택은 소비자들이 해주세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유통기간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화장품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기초 화장품 2종 세트를 백화점에서 2종 세트 10만원이다. 홈쇼핑에서는 있잖아요, 샘플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을 발랐는데 얼굴 하얘져요. 주름이 확 퍼졌어요. 이 얘기하는 순간은요, 과징금을 물게 돼요. 과대 광고로 제품 설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효수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사면요, 이것도 주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얘도 줘요. 이걸 다 합치면요, 벌써 말이 길어지잖아요. 자, 유통기간을 보라고 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기 전에는 3년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개봉을 하는 순간부터는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 써야 됩니다. 사실상 창고 대방출, 재고품 대방출입니다. 근데 내가 뭐 6개월 이내에 화장품 쓰겠다, 뭐 1년에 쓰겠다 하면 홈쇼핑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또 명품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명품 얘기할게요. 홈쇼핑에서 명품 저는 추천합니다. 홈쇼핑들은 있잖아요, 두 가지 구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입식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입식을 하게 되면 일단 물량을 많이 사오기 때문에 홈쇼핑이 싸게 사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병행 수입을 해요. 병행 수입은 기본적으로 10% 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명품을 구매하면 한 15에서 20%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AS 됩니다. AS 됐는데 어디서 되냐면요, 홈쇼핑에서 얘기를 하면 홈쇼핑 해주지 않아요. 그 명품 전문 수선하는 그 집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백화점에서 사도 그 브랜드에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AS라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막혀서 해오는 거예요. 홈쇼핑이 있잖아요, 반품률, 블랙홈쇼핑 무지 많아요. 평균적으로 약 14%예요 아주 머리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골칫덩어리예요. 야, 가방이 있어요. 그 종류가 7가지예요. 7가지 다 보내달라고 그래요. 다 보고서 필요한 거 하나만 내가 선택하고 6개는 보냅니다. 이게 반품되는 거예요. 근데 홈쇼핑에서는요, 그래도 고맙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사줘갖고. 또 블랙컨슈머 또 2가 있어요. 연말 같은데 어디 행사에 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가방 하나 폼나는 거 들고 가고 싶어. 내가 모피 한번 내가 다 입어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과시를 하고 싶어요. 한번 입고서 반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홈쇼핑들 어떠냐면 내용 증명을 보내갖고 철저히 물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제 블랙컨슈머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홈쇼핑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에 대해서 알뜰 쇼핑 방법도 얘기했고 상술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만큼은 제가 또 얘기를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우리 홈쇼핑 매일 두들겨 맞아요. 수수료를 뭐 45% 받느니 뭐 40% 받느니 홈쇼핑 도둑놈들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홈쇼핑의 영업이익은 3% 정도예요. 나머지는 뭐냐면요, 송출비를 내고 그 다음에 카드와 제외하잖아요. 카드도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홈쇼핑이 진짜 갖는 마진은 3% 안팎입니다. 그 홈쇼핑들이 또 하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 이제 그 제품들은요, 백화점 마트 입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홈쇼핑 업체에서 상생 차원에서 많이 입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대박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기 홈쇼핑 제대로 쇼핑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나름대로 제가 아는 상식 다 얘기했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현지 쇼스트 전화 연결도 했고 좀 뭔가 좀 알차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쇼핑백작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